자, 이하늘 씨는 뮤직비디오 촬영 중에도 맹활약을 펼쳤는데요. 게임에 푹 빠진 모습을 아주 리얼하게 보여줬습니다. 그거잖아, 놀라는 게 아니라. 자, 45RPM의 원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서 이하늘 씨 외에도 반가운 얼굴들을 더 만날 수 있었는데요. 양동근 씨 그리고 마스터 우가 그 주인공들입니다. 힙합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라는 원의 가사처럼 하나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의미 있는 작업에 참여한 양동근 씨와 마스터 우, 자연스럽게 리듬을 타는 모습이 무척 흥겨운 그런 느낌이죠. 오케이. 형이 또 다들 아시다시피 그렇게 싸움도 잘하고 싸움에서 뉴스에 나올 정도면 맞죠. 맞아야죠. 형이 때리면 뭐. 근데 자꾸 아픈 데 찔렀는데요. 그까 아파요. 지금 굉장히 아프고요. 일단은 어렸을 땐 많이 싸웠어요. 근데 뭐 이렇게 내가 좀 일찍 철이 들었기 때문에 사랑이 남긴 하나 날려주세요. 이 사랑이 남긴 또 메시지를 이렇게 보셔야지. 많은 어떤 그런 어려움이라든지 태클이 많이 들어올 건데 거기서 굴복하지 않고 꺾이지 않고 어떤 지금의 초심대로 그냥 음악이 좋아서 여태까지 걸어왔던 것처럼 그냥 음악 하나만으로 이렇게 가면서 정말 나중에 니들이 뒤돌아봤을 때 나는 정말 멋있게 살았어라고 자기 자신 이렇게 떳떳해질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사람들이 됐으면 그런 뮤지션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세 분이 앉아 있으니까 되게 잘 어울리는데요? 네, 원래 제가 45RPM 원래 멤버예요. 네. 네, 원래 멤버인데 이거 DOC 녀석들이 저를 안 알려줬어. 형이 빠지면 우리 팀의 외모가 너무 딸리잖아. 형은 항상 우리 팀의 어떤 비디오적인 어떤 그런 면을 항상 형이 자리를 잡아줘야 되는데 형이 핵심이 빠지면 안 된다 그런 자, 힙합 아래 모두 하나가 됐습니다. 마지막엔 이번 뮤직비디오에 참여한 모든 뮤지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한 목소리를 냈는데요. 엠넷 와이드 연예뉴스 시청자 여러분, 저희 40RPM 6월 초에 앨범 나오니까요. 사서 들어보시고 그리고 저희가 잘 돼야지 또 우리 부다 식구들도 있고 저희를 바라보는 동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걔네들 음악 듣고 싶지 않으세요? 니네가 잘 돼야지 걔네가 나오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잘 돼야 되니까 아무튼 잘 되고 싶어요. 그리고 아무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45th 45RPM이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45RPM의 정규 앨범 6월 발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음악으로 찾아올